그림 속 숨어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알고 보면 더 재밌는 그림. 그림을 읽어주는 남자, 토니안입니다. 이것은 착한 사람을 악하게 만든답니다. 이성을 마비시켜 재물을 약탈하고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이것. 쓴 뭘까요? 바로 술입니다. 너무 극단적이라고요? 곡식으로 만든 술은 적당히 먹으면 기운을 복돋는 약이 되는 오곡정기를 담은 음식이지만 과하면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영조는 무려 50년간 금주령을 내리는데요. 흉작이나 기근이 들 때 식량 사정이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기도 했죠. 특히 영조는 금주령을 어긴 신하를 참수하고 금난방이라는 특수수사대까지 만들어 단속할 정도로 술에 단호한 군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손자인 정조는 이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 금주령을 폐지해버리는데요. 그 덕에 18세기 후반부터는 한양 도성 안에 큰 술집, 작은 술집 할 것 없이 빼곡히 들어찰 정도로 온 나라가 술을 자유롭게 즐기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18세기 후기 그림으로 알려진 신윤복의 주사거배입니다. 주사는 술집을, 거배는 술잔을 든다는 뜻인데요. 즉 술집에서 술잔을 들다라는 뜻의 주사거배. 이 그림이 그려진 배경에 대해서 간혹 영조 때 그려졌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배경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그림에 대한 해석이 180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영조의 금주령 시절에 그렸다면 몰래 숨어서 술을 마시는 중인과 양반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풍자가 되겠고, 정조의 금주령 해제 시기를 그렸다면 술 한 잔의 풍류를 즐기는 풍속화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신윤복이 주로 활동했던 시대, 조선의 르네상스 시대라 불릴 만큼 자유분방함이 넘쳤던 정조 때 그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배요호월 포옹대청풍. 문구를 봐도요, 거배요호월 술잔 들어 밝은 달 맞이하고, 포옹대청풍 술동이 끌어안고 맑은 바람 맞이하네. 혜원 신윤복이 누굽니까? 궁중화원이 됐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민중 속으로 뛰어든 자유영혼답게 양반 사회의 풍류를 소재로 한 시도 덧붙여놨습니다. 그림을 보다 흥미진진하게 보게끔 하는 장치도 있는데요. 눈치 채셨어요?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 수평에서 15도 정도 내려다보이게 그렸다는 사실. 이 때문에 멀리 바라보이는 풍경화를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옆집에서 벌어진 술판을 이렇게 담장 너머로 훔쳐보는 것 같이 보이게 한 거죠. 어디 보자. 밖으로 나와 있는 부뚜막에, 술병에, 술집은 술집인데 주모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엔 주당들이 모두 서서 술을 마셔 선술집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술집에선 술을 100잔을 마셔도 꼭 서서 마시고 앉지 못했다는 건데요. 만약에 누가 앉기라도 했다간 어허, 점자는 여러 손님들이 서서 마시는데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주저앉았담? 그 발칙한 놈을 끌어내라! 아우, 뭐 그럴 수도 있지. 어디서 끌어내라 말아야. 이러면서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답니다. 실제로 신윤복의 주사거배는 술을 앉지 않고 서서 마시는 선술집을 배경으로 하는 유일한 그림입니다. 틀에 머리를 하고 회장 저고리, 또 청색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주모를 보세요. 주모 앞 부뚜막에 소치 두 개 걸려 있는데요. 하나는 술을 데워주는 소치고 다른 하나는 안주를 끓이는 소치였을 겁니다.
따뜻하게 데운 술을 주모가 술구기로 한 잔씩 잔술에 담아내주네요. 아, 이 술은 삼해주입니다. 정월부터 담근 삼해주는 세 달 정도의 숙성기간을 거쳐 봄철에 술맛이 절정을 이루죠. 저도 한 잔. 그런데 다섯 장정이 마실 술과 안주를 준비하는 주모의 얼굴이 어쩐지 밝지가 않아요. 몰려든 손님을 상대하느라 여유가 없어서일까요? 혹시 술값을 못 받을까 걱정을 하는 건 아닐까요? 안주 명당 자리에 앉은 이는 무예청 별감입니다. 강렬한 빨간색 홍이와 노란 초립이 눈에 띄죠. 주모의 파란 치마와 대비되는 빨간색을 사용해 시선을 확 끌어당깁니다. 무예청 별감은 왕과 왕족의 명령 전달과 또 궐문의 출입 통제를 단속하는 하급 관리인데 왕과 세자를 곁에서 모셨기 때문에 그 권세가 대단했답니다. 동네를 주름잡으며 또 유흥문화를 이끌었다고 해요. 표정부터가 심상치 않죠? 그림에서 험상궂은 얼굴을 한 또 한 사람, 의금부 나장인데요. 죄인을 문초할 때 매를 때리거나 귀양가는 죄인을 압송하는 일을 맡았던 하급관리인데 이 두 사람만 유독 얼굴이 사납게 보입니다. 기세 좋은 모습에서 이 시대에 주사를 주름잡던 실세가 어떤 계층인지 알 수 있죠. 거기다 중인인 별감과 나장의 일행을 보세요. 양태가 넓은 갓을 쓰고 옆선이 트인 중치막에 가죽신을 신은 모습이 딱 양반입니다. 양반과 중인이 구별 없이 술 한 잔으로 대동단결했습니다. 소개가 늦었네요. 부뚜막 옆에 어정쩡하게 대기하고 있는 이 사람, 바로 중놈이입니다. 주모를 도우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인데 넋을 놓고 있네요. 아, 손님들을 살피던 중이었답니다. 미안해요. 바쁜 주모 대신 중놈이가 잔수를 계산해 술값 계산을 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이 그림의 그 배경을 보면은 김홍도의 같은 주제의 그림인 주막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시설이 좋아 보입니다. 그 밑에 이제 회가 좀 떨어졌습니다만 그 부뚜막 위에 그 무쇠솥이 이제 두 개가 걸려 있고 또 배경을 보면은 그 찬장 그리고 뒤주둥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는데 이것은 그 도시의 어떤 주막의 풍경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의 풍속화 중 유일하게 선술집을 묘사한 그림 주사겁에. 이 그림을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선술집 풍경 어떠셨나요? 상상했던 그대로셨나요?